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입어 저희들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 섬기고 주님의 그 속성을 더더욱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정말 완벽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실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시간에는 그 사탄의 영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이러는 그러한 사탄의 영보다는 이 시간에는 주님 성령을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우리는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서 더 큰 찬양을 울려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와 우리의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크고 큰 영광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이름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이 육에 속해 있어서 많은 어려움 끌어당기는 내리는 이러한 많은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이렇게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 사탄의 마귀들의 우리를 정말 더 높이 가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잡아당겨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그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그 높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여 더더욱 큰 찬양, 더더욱 큰 고백, 더더욱 큰 감사의 간증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날마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을 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빛과 그의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저희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 있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서형제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서형제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듯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의 눈동자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그를 향한 그 사랑의 표시를 하나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첫 시간부터 정말 마지막 시간 모든 순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저희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맛있는 오늘의 이 시간의 양식 맛있게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근육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몸의 구조 어떠한 부분이든 우리가 그 부분 죽은 부분을 살리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마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지 않고서는 저희들 아무 때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7장을 부르면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87장 또 통합 찬송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어떤 분들은 차마 먼 데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와 참여하고 싶은 그 심정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그 주님의 입으신 그 옷 자락을 그걸 손을 댈 만큼의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My Lord has garment so wondrous fine. (목소리)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주되리 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내 눈물 흘려내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불렀네. 시온 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왕국 들어가 나 주님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알겠네. 아멘. 시온성보다도 시온성보다 찬란하 오 저쳐서 떠났어 예 세상 없이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오늘 주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둘 셋이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성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 일요일이라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장소에 모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와 다른 모습으로 더 광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아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세우시는 집. 네, 오늘 주제 말씀이 주께서 세우시는 집에 대해서 오늘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집. 잠깐만요. 오늘은 주께서 세우시는 집이 뭘까? 어떤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일까?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있고 자기가 세우는 가정이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어떻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 창세기 여러분 24장으로 가보면은 창세기 24장에 거기에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13절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인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24장 거기 창세기 24장 여기 3절 보시죠. 3절. 창세기 24장 3절 여기 4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조금 이따 보고 4절 보면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놨습니다. 예.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지금 이삭을 위하여 뭐예요? 지금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준비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예, 지금 엄청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종에게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 너는 가서 예,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예. 종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어요. 주인의 명령을. 맞습니까? 아직 한 번도 주인이 내리지 아니한 예, 명령이에요. 임무요. 지금 이 엘리에셀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마당 썰고 뭐 주인이 하라 그러면 척척척척 했는데 이 일만큼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또 멀리 가야 되는 또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야 이삭을 위해서 야 리브가를 데려오라 그러면 야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잖아요. 나홀 성에 가가지고 지금 나홀 성에 이제 그 내 친족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야 리브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고 막 해서 뭐 광고하고 그러면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요. 쉬워.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름을 안 주고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면 어디 가냐면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가 일어나 10절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성까지는 알고, 왜냐면 친족이 거기에 있는 상황이거든, 맞거든요. 예, 야, 그 성은 예, 그 지역은 알고, 그 성은 또 나올 성이라는 데는 또 알고, 그러죠. 그 중에도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올 성에 가서도 가나안 딸들 중에서 뭐예요? 지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그냥 리버가 그러면 가서 딱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딸들 중에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지금 엘리엘셀은 야, 그래, 엄청난 지역까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도시까지 가르쳐줬고, 예,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 딸들 있는 그 딸들 중에 누가 지금 있을 텐데, 거기에 그 중에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친족 집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지금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자기의 지식으로 해서 왔어요. 예, 나홀성까지가 와서 나홀성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방 오늘 읽은 12절 말씀부터 읽은 것이 지금 엘리에셀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까지 왔는 그 상황까지는 잘 왔는데, 나홀성까지 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온 거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를 찾을 때부터는 뭐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리브가.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예.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 경험과 들었던 얘기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 해가지고 물어서 나올 성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왔는데 많은 인도자를 찾았어. 그러죠. 지도를 찾을 수도 있었고.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한 번도 가지 아니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지 아니하는 곳을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예,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정을 꾸릴 텐데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한 번도 가지 아니한 곳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많은 것을 배워서 학식으로 배워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학식의 한계가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의 한계가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홀성에 가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의 반려자를 아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버지도 못 가르쳐줘요. 그 문제는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혼자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상담자와 좋은 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 자를 취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14절 보세요. 오늘 창세기 24장 14절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 누가 정했어요? 누가? 주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미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 이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분께서 반드시 만나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말씀 15절 보면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엄청나게 빠른 응답이 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으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께서 벌써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상담자가 있지만 많은 조언자가 있고 많은 지도도 있고 엄청난 풍부한 정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먼저 정해놓으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나홀성에 가가지고 동일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인 광고해가지고 지금 붙여놔야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뽑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정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자기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예, 정해준 그자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실패하는 가정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준 자가 아니고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예. 세상 지식으로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엘리에셀은 가서 막 찾아 헤매기 전에, 먼저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자가 필요한 자를 아시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에셀은, 예, 리브가를 찾기 전에 제일 중요한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뭐예요? 예, 기도 드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 혼자서 한 줄 알지만, 그러나 뭐예요? 반드시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학점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기의 예,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인도자로 인해서. 인도자를 인해서. 가정을 꾸리고 앞으로도 예, 우리 형제들이 예,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 반드시 먼저 인도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냐? 엘리에셀도 예, 인도자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참된 인도자, 상담자 물었잖아요, 오늘 엘리에셀이. 예. 그죠? 이 상담자를 지금 정말 만나고 있고, 그분께 지금 정말 의뢰하고 있고, 그분께 상담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분께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많은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담자, 조언자, 예. 조언을 해주는 실질적인 상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각자에게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이고 조언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담자다. 영어로 보면은 카운셀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카운셀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 상황을 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예, 조언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상담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예. 예. 색깔이 뺐다 넣었다니까. 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주님이, 여기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뭐죠? 원더풀 하는데, 이게 지금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자고,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라도 알고 있고 통치라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기에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카운셀러다 하고 하는 거죠. 카운셀러.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어떠한 자도, 학교에서 가서도, 우리 많은 지금 학교에도 카운셀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학교에도 보니까 카운셀러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도해 주고, 또한 부족한 점을 또 채워주고,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에 학교에서의 그런 예, 학문에 있어서의 조언자뿐만 아니라, 상담자,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예, 정말 내 인생에 바로 이 조언자, 상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상담자도 우리가 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인생의 상담자도. 예. 지금 이 엘리에셀은 그 상담자를, 상담자가 정하신 바로 그 자, 예, 그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우리도 지금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예.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앞서 나아가면은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예. 요 정한다는 말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정한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 정한다는 뜻이 지금 여기 앞에 보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슬라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예,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입증하시고 고치시고 단련하고 훈련한 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고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예.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 만들어 놓은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쳐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해놓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예,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건 이삭을 위한 거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삭을 위하여, 오직 이삭을 위하여 예,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결정된 바로 그 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런 여인을 찾기 전에 먼저 뭐예요? 예. 그런 여인을 찾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분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학교에서도 보다 나은 학점을 받으려면은 교수나 선생님이 얘기한 그걸 아주 열심히 듣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빠지지 않고 그래야 학점이 나오니까 A 학점 받기 위해서 다들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도 가정을 꾸리는 인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 그렇게 카운셀을 받고 그 다음에 조언을 얻고 그런 조언을 얻어서 내 인생의 올바른 짝을 내 인생의 올바른 그런 아내를 예, 만날 수 있는 예, 과정을 이수를 해서 그러고는 예,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 인도자가 참된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야만이 A학점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 총기 사고 난 걸 우리 예, 제 자녀들이 저한테 보여줬는데 예, 가정이 분리된 가정이었습니다.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예,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상황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안정을 주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게 어디로 그럼 그 모든 불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면은 예, 그런 불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바로 그 자를 만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삭을 위하여 정해진 여인. 그 이삭을 위한 뭐예요? 맞추어 놓은 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를 통하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죠.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아까는 이삭을 위하여 정해놓은 여자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그가 누굽니까? 아담을 위하여. 조금 전에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이삭을 위한 여자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서는 지금 아담을 위하여 합당한 누굽니까?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전부터는 뭐예요? 지금 이 아담은, 예, 자기와 함께 도와줄 협력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냐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 대신, 네, 네. 남자를 먼저 만들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위하여 뭐예요? 도와줄 협력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협력자를, 아담을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내가 만들리라. 맞습니까? 예, 아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시작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시편 127편에 보면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맞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예, 그 어떠한 것도, 예, 만족을 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이 시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솔로몬을 위한 시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엄청난 학자들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식적인 것도 모든 것을 다 갖춰놨지만, 예, 아무리 내가 많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또한 많은 학식을 가지고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학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 솔로몬보다 더 한 자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 시편 127편이 누구를 위한 시냐면 솔로몬을 위한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솔로몬보다 더하신 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예, 시편을 하나님께, 잠언에 있는 말씀부터 전도서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 풍부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예. 그 많은 학식과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학점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직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연봉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헛되다 해놨습니다. 스크린이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화려한 모습과 외형적으로 많은 그런 권력과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대중 앞에서 많은 인기가 있지만 그 뒤에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예, 실망하는, 예,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총기 사고 난 그 지금 사건에서도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자였더구만요. 예.
많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아들이 나가서 막 카메라 그 라이트 세려면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자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 어마어마한 재력 가운데서도 예, 뭐라 그러세요? 예? 직업이? 이번에 그 총리 선거한 거? 그분 아버지? 예. 그런데도 그 가정은 예, 그의 마음 안에는 그런 엄청난 예,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심이 되어서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 차례가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협력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는 누굽니까? 협력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협력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순서가 지금 하나님, 아담, 협력자, 그 다음 뭐예요? 자녀. 예, 가인하고 아벨, 아, 가인은 아니고 아벨. 그쵸?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아담, 이브, 그 다음 뭐예요? 아벨.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예, 가정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이루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담을 만드셨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위해서 협력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에 누가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예. 아담의 가정에 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공급해 주셨다 이 말이죠. 예, 아내는 여기 help me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도와주는 자다 이 말, 협력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상황을 보면은 예, 아내가 정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첫 완벽한 모습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그 아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협력자 예, 협력자로서의 위치를 찾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인을 아담을 위한 여인을 협력자로 만들어놨는데 오늘은 오늘날 보면은 아담을 위한 여자들이 보세파 이렇게 상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이에요 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 그렇죠.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경배를 받고 있다 해놨습니다. 옷차림을 통해서부터 보면은 온갖 곳에 다 남자들이 여자를 신으로 받들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예. 그럼 남자는 뭐예요? 부하고 남자는 경배자예요. 예. 여신 지금 숭배 시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모든 지금 상황이 예. 여자가 상관이 되면은 남자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뭐예요? 남자가 독재자가 되면은 여인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거. 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남자는 책임자, 룰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창세기 3장 보면 남자는 책임자고 여자는 협력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안정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러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짝지어진 것은 스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잠언 지금 3장 볼까요?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예,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니,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쪽으로 의지하지 말라. 대신에 내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예. 우리 이 세상은 불신의 시대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다. 이 말이죠. 예.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네 자신의 명철조차도, 네가 배웠던 그 학식과 학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학문과 그 지식이, 예, 나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정을 꾸릴 때에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 학문이 아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학문적인 지식이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는가요? 전혀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마찰만도 생기지. 예.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학식은.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 내 생각을 인정하지 말고. 예.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그러고 뭐예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실 것이다. 3장 6절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뭐예요? 주님이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학식, 예,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디에? 모든 길에서, 모든 길에서. 그리하면은 내 길들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다 해놨습니다. 예.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예,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 같은 지옥에서 다들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예,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자들이, 예, 천국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엄청난, 예, 공황과, 예, 불안과 어두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참된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같이 산다 할지라도 많은 가정이 지금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가정이 지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여인이 있더라도, 여자가 있더라도 정말 숙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메시지 안에서는 더욱더 지금, 예, 예, 귀하고 귀하고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예,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지금 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어느 곳에서도 예, 비교할 수 없는 예, 귀한 숙녀의 숙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그렇죠? 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예, 정말 그 여인을 만나면은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큰 청사진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 가정이. 예. 그런 여인이 정말 드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 가정을 지키는 여인은 더욱더 드물고요, 지금 현재, 오늘날의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아담을 위한 예, 정말 흔적자를 준 것은 가정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직장을 위해서 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협력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예.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지금 예. 어머니를 최대한의 존경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가운데서 예,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을 여러분들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여성, 진정한 숙녀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 예. 여기 지금 예, 우리 창세기 아까 지금 예, 읽은 그 지금 예, 창세기 2장에서 본 예, 합당한 협력자다, 그를 위한 협력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 협력자라는 것은 그 다음 보면은 이 협력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협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협력자는 아담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분신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자는 깔판도 아니고, 그러죠? 예. 깔판이 되면은 그건 독재자예요. 그죠? 예. 남자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예,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자예요, 책임자.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통해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담해 주실 때 그 안에서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담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예,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가장 기쁘고 그 가정이 가장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일, 직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나가는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갈 때에 가장 기쁜 거예요.
아담이 한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네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줘서 그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뭐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자녀가 큰 예, 자녀입니다. 성장한 자녀는 가서 돈 벌어서 뭐 키가 크고 장성해가지고 예, 많은 걸 배워서 그게 성장한 입양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행한 것을 해 나가는 것. 예, 가정을 꾸려서 올바른 모습의 여인을 만나서 동일한 가정을 꾸리는 그게 뭐냐면은 올바른 자녀예요, 여러분. 성장한 자녀죠, 여러분. 입양한 자녀라는 게 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아들이 어릴 때는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놀고 막 그런 상황이지. 예, 성장하면은 장성한 자에는 뭐예요? 예,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아버지가 하는 그 뜻을 따라서 말을 안 해도 그렇잖아요. 예, 아담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때가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뭐예요? 안정을 느끼는 거죠. 친구 또래보다도 세상에 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가정에서 가장 안정을 누리는 자가 뭐예요? 최고의 질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 네. 제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얘기함으로써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제가 가장 기쁜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첫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장성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장성한 자는 예, 장성한 자는 부모의 그 신앙 가운데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교제 가운데서 가정을 꾸려 나간 거죠, 여러분. 예. 그러죠. 예. 우리의 가정이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최고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장래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저도 기뻐요. 말씀을 읽고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예, 동영상을 또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고 서로 예, 오가고 예, 이게 성장하는 가정이죠, 여러분.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예, 10년 20년 거의 20년 넘은 상황을 지금 뭐예요? 가정에서 지금 계속 결혼의 삶을 이어온 자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뭐예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지금 중이죠, 여러분. 그러죠? 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자가, 올바른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인도자, 친구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상담자보다도 가장 귀한 상담자가 부모님이 정말 그 상담자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상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야만이 예. 더 많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실수가 덜 하겠죠. 그러잖아요. 예, 형님이 맞는 거 보면 아, 나 저렇게 하면 안 맞겠구나. 아, 그러잖아요. 예, 동생은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이렇게 아, 나 저렇게 하면 안 맞지. 예, 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자, 앞서 간 자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지난주에 계속했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내가 예, 손에도 매달고, 그렇죠. 예, 마음판에도 매달고, 정말 그것을 새겨서, 예,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예, 그 형통은 앞으로의 장래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예, 나타나고 있고, 결과로 지금, 예, 우리에게, 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합당한 각각의 개인에게 정말 합당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협력자를 주셔서 예, 그 협력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 저희들이 예, 우리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길들을 내가 지도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주님 이 주님 잠언서에 나오는 주님 귀한 말씀을 그 마음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학식과 명철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상담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여성들을 만날 때에도 여성들을 볼 때에도 또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리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께서 아버지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기다리고 참는 아버지의 현명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송이 있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있어요? 이 괴로운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전실한 인도자시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주소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은 예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을 주님 받아주시고 받아주시 힘든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만큼은 반주 없이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눈을 감고 예수, 오 예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갈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나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자가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이 찬송을 하니까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을 갈 때에 나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다시 생각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내가 되면은 앞날의 길을 모르는데 얼마나 주님 불안한 길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자가 친구가 된다면은 그 또한 얼마나 불안한 길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유한합니까? 주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우리 상담자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상담자를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담자가, 나를 이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되었다면은 이제 주님 나의 상담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책들이 나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인도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을 주님, 우리 주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로 모시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생의 인도자로 모실 때에 저희들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또한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미라지에, 이 세상의 신기루에 아버지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저희들에게 참된 상담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좋은 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상담자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상담자가 내 아들의 상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딸들의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방을 모를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참된 상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을 위하여 정해진 여자를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해진 자를, 여자를, 또한 정해진 남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먼저 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아버지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같이 있지 아니할 때도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야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여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바로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책임자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아버지 자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